영등포구의 회가 아동시설 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주제로 법제처와 공동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간담회에는 김지원 의원을 비롯한 법제처 법제지원국장, 자치법제지원과장, 영등포구청 관련 부서장, 어린이집 등 관계기관장 및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, 유치원 등 아동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영등포구 금연구역 제정 및 간접후변 피해 방지 조례의 시행 이후 금연구역 추가 지정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어린이 건강권 관련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한편 건강증진법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 금연구역은 기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였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30m로 확대돼 8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.